전부 다. 김밥은 안 하시지? 아, 김밥 있어요. 김밥도 1인분 해주세요. 맷떡은 2인분. 네. 김밥. 요 백종원 세트도 있네. 예, 맞습니다. 예. 김밥은. 예, 다 포장됐으니까 계산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범일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맵다는 범일동 매운 떡볶이 2인분입니다. 2인분 치고요. 그리고 김밥. 김밥 1인분입니다. 범일동 매떡에서 산 김밥이고, 이거는 범일동 매떡에서 산 만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범일동 매떡에서 산 순대입니다. 이거 순대인데, 그냥 당면 순대네요. 제가 당면 순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일반 순대인 줄 알았으면 안 샀습니다. 그리고 어묵 1인분이랑, 이거는 집에 있던 어묵탕, 밥 한 공기 그냥 팠고요. 이건 순두부는 그냥 양념에 하면 양념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일단 퍼놨습니다. 제가 많이 먹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절반 정도 먹고 남길 것 같습니다. 떡볶이는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방송을 찍는 거기 때문에 떡볶이는 오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식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포장이 하는데 약간 식었습니다. 약간 식었고 제가 DJ 중에서 유튜버 중에서 가장 매운 걸 잘 먹는다 1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영도 불짬뽕 먹고 나서 제가 진짜 쓰러질 뻔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맵네요. 별로. 범일동 맷떡은 안 맵습니다. 제가 지금 3일째 연속으로 매운 걸 먹고 있는데 이틀 전에는 캡사이신 먹었고 어제는 영도 불짬뽕, 불짜장 3분 컷으로 먹었습니다. 두 개 합쳐서 3분도 안 되게 먹었고 오늘은 매떡 사면서 약간 3일 연속이라서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먹고 있는데요. 이건 그 소스 그냥 밥에 이렇게 비벼 먹을 수 있습니다. 매운 느낌은 별로 안 들고 달달합니다. 달달한 맛있습니다.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이 먹으면 약간 매콤한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방송으로 보니까 유튜브에서 봤는데 전부 다 뭐 매워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면 하는 표정 짓던데 다 연기입니다. 진짜 못 먹는 사람이나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연기입니다. 진짜 안 맵습니다. 오늘 먹고 있는 떡볶이이기 때문에 떡볶이만 다 먹겠습니다. 떡볶이는 맛있는데 만두는 식어서 그런지 별로 맛이 없습니다. 화질이에요. 이거 나오고 있는 거.
김밥도 뭐 안에 단무지랑 얇은 어묵 하나 들은 것 같은데 괜히 샀습니다. 김밥 안에 단무지 하나랑 얇은 어묵 하나 들은 것 같은데 아 속을 안 보고 그냥 김밥 안 사냐고 하길래 김밥도 주세요 했는데 김밥 괜히 샀습니다. 집에서 그냥 집에 있는 김 말아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짬이 나는 거 보니까 매운 음식은 매운 음식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맵다 안 맵다 하는데 땀은 나네요. 어제 영도 불짬뽕 그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국물도 다 먹을 수 있는데 국물은 원래 짬뽕 먹어서 배부르니까 잘 안 먹으니까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방송을 안 봐서 혼났네요. 근데 저는 소리가 안 나죠. 들어오면 알림 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소리가 안 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설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서 콩이가 자꾸 소리를 냅니다.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내는데 배에서 나는 건지 입으로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먹고 싶어 덜덜 떨고 있습니다. 걔한테 이런 거 주면 안 되니까. 어? 소시지가 튀어나왔네. 소시지 콩아 야 콩이한테 생선 날거 이런 건 안 주는데 고기 같은 건 많이 줍니다. 한번 사는 견생 육식도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됐어. 저는 맛없는 어묵 껍데기 먹겠습니다. 콩아 건드리면 안 돼. 일로와 일로와. 어, 손 건드리면 안 돼. 일로와. 확실히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지금 양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뭐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배가 부르네요. 오늘 이게 첫 끼거든요. 술 먹을 때는 안주를 많이 먹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술 안 먹으면 밥도 잘 많이 안 먹습니다. 내떡 이거는 이제 좀 쓴맛이 나는 것 같네요. 이게 후추 맛인가? 후추 맛 아닌 것 같고 그냥 쓴맛이 나는 것 같은데 어디 뭘 넣었는지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채소에서 나오는 맛 같기도 하고 자, 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떡을 별로 안 좋아해서 떡국도 안 먹습니다. 근데 오늘 떡볶이를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떡을 먹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이거 먹으면서 맵다고 하는 분들은 진짜 헐리우드 연기인 것 같은데 소스도 그렇게 안 진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헐리우드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빨간 거 많이 먹으면 몸 안 좋겠죠. 그냥 속도 아플 거고. 근데 맵기로는 뭐 엄청 맵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살면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매운 걸 먹었기 때문에 맵떡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맵다는 게 아니고 방송에서 BJ들이 막 맵쩔 하는 것보다는 안 맵습니다. 그냥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이 먹으면 아 맵다, 아 좀 매콤하네, 이 정도? 근데 바람에서 계속 소스를 먹으니까 조금씩 축적되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말했을 때보다는 혀가 약간 통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순두부 자, 떠났던 순두부 먹겠습니다. 아, 택배 왔습니다. 이거 시뻘겋게 해서 나와서 깜짝 놀랐겠네요. 자, 순두부 아까 전에 먹으려고 소스에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순두부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센 거 짠 겁니다, 순두부.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습니다. 괜찮네요. 이게 약간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소스만 먹으니까 확실히 맵기는 맵네요. 순두부가 냉장고에서 꺼낸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매우면서 시원합니다. 아, 김밥은 진짜 미스네요. 순대는 지금 당면 순대라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만두는 두 개 먹었고 다시 튀기든지 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면 순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맛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당면인지 모르고 샀는데 원래는 이 순대를 안 사 먹습니다. 부산에는 이거 막장이 있죠, 막장. 다른데 뭐 수도권은 소금에 고춧가루 풀어서 먹는 것 같은데 부산은 막장입니다. 예, 땡초님 반갑습니다. 자, 막장에 찍어 먹으면 이게 쌈장이 나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맛이 살아납니다. 근데 순대도 입에 퍼지면서 좀
혀에 남아있던 매운맛을 좀 진정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땀이 계속 나네요. 제가 처음에 먹을 때는 아맵다 아맵다 했는데 먹다 보니까 매운 게 좀 올라옵니다. 근데 뭐 양이 얼마 안 되네요. 이게 보면 다 소스랑 이 양배추인가? 다 소스랑 양배추입니다. 전 몇 개 안 먹은 것 같은데 좀 양이 작은 것 같습니다. 2인분 시켰는데 주문했는데 2인분 치고는 좀 양이 약습니다. 하지만 저는 떡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야, 다 먹는다고 해서 지금 그냥 억지로 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 떡볶이를 다 먹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맛있는 것만 먹고 맛이 없으면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이거 어머니도 안 먹으시, 안 드실 거고 어머니는 지금 여기 있는 거 중에 김밥 말고는 어머니가 드실 게 없네요. 저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뭐 만두 콩이 안 줄 거고 순대도 콩이 안 줄 거고 어머니는 고기류 같은 거 안 드시기 때문에 밀가루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떡볶이는 드시는데 이거 어머니한테 매떡 주면 이거 불효자 아닙니까? 천하의 불효자 되기 싫어서 이것도 떡볶이 잔소리를 하십니다. 떡볶이 왜 사먹는데 이러면서 엄마가 집에서 해주면 되는데 떡볶이 왜 사먹는데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어머니도 요리를 잘 하시고 저도 요리를 좀 하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먹는 떡볶이 훨씬 맛있습니다. 떡볶이는 아니 다 먹어야죠. 약간 먹다 보니까 매웠는데 땀 좀 빼고 쿠팡맨 아저씨 얼굴 한번 보고 나니까 사실 매운 게 좀 내려갔습니다. 아까 뭘 안에 뭐 잘못 먹었나 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간 축적되다가 한번 잠시 택배 때문에 쉬고 와서 안 매울 수도 있지만 매운 게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약간 쓴맛 같은 게 나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캡사이신 맛인지 생강? 하여튼 정체불명의 맛이 납니다. 아, 쓴맛 같은 맛. 그래도 뭐 근처에 있으면 한 번씩 먹을만한 맛입니다. 매운 거 땡길 때는 한 번씩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 먹을 바에는 매운 닭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전 떡볶이는 먹지만 떡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너무 크네. 이제 건더기가 다 먹었습니다. 어묵 하나 말고 하나 제외하고는 다 먹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안 먹는데 저녁에 나중에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송주불냉면 저녁에 한번 먹어보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잠을 안 잤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 12시 조금 넘었는데 어제부터 안 잤습니다. 어제부터 안 잤고 잠시 범일동에 볼일 보러 가면서 가서 한번 먹어볼까 해갖고 가서 앉아서 먹으려다가 잠도 집에 가서 빨리 자고 싶은 생각도 갑자기 들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방을 새니까 멍하게 주문해서 왔습니다. 또 먹다가 남기고 이러면 또 그래서
집에서는 남기면 나중에 또 먹을 수 있는데 거기서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게 뭐지? 쓴맛이 어묵의 쓴맛이 나는 건가? 이 쓴맛이 이게 매운 게 아니고 약간 재료가 마트야 감맛 같습니다. 아니면 뭐 생강일 수도 있겠지만 쓴맛이 좀 별로네요. 그냥 어묵에서 나왔는데 어묵이 마트에 간 것 같은데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곳에서. 집에서 만든 어묵 국물인데 국물 제가 다 마셔버렸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표고버섯실에서 멸치향에서 오려낸 건데 맛있습니다. 이 김밥은 그냥 맨밥보다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휘핑크림이 아니고 순두부입니다. 순두부 이거 몇 숟가락만 먹으면 입에 남아있던 매운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아직 속은 따갑습니다. 빨간 거 계속 먹으니까 이제 여기부터 안에까지 따갑습니다. 지금 3일 연속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순두부 먹으니까 바로 그냥 맛이 중화됩니다. 그래도 다시 양념을 또 순두부에 넣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매운 순두부가 되겠네요. 매운 순두부. 순두부는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사는 떡볶이 다 먹었으니까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배부르면 영양소 식도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저녁에 숭주불냉면 방송하고 이제 매운 거 먹는 방송은 좀 자제하고 평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뭐 그걸 더 맛있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그런 주제로 한번 다시 방송을 찍겠습니다. 자, 다 먹었습니다. 떡볶이 양이 제가 뭐 떡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양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보면 전부 다 양배추 같은 걸로 소스랑 양배추 같은 거고 실질적인 양은 좀 작습니다. 그리고 같이 산 것들은 솔직히 다 맛없습니다. 전부 맛없어갖고 나중에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버리겠습니다. 그냥 방송 여기까지 찍고 나중에 송주불냉면 저녁에 지금 제가 잠을 안 자서 이거 치우고 좀 쉬다가 저녁에 매운 거
방송 이제 오늘 송주불냉면을 마지막으로 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좀 쉬다가 치우고 송주불냉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홍아 인사해야지. 홍아 인사해야지.